먹을 때 입에 넣기 전에 기분이 약간 오. 세상의 모든 맛 알려드린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티입니다. 여러분, 또 오늘은 농심에서 얼리어먹 텃박스가 도착을 했다고 해서 리뷰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렇게 또 역시나 얼리어먹터 박스가 도착을 했습니다. 이 얼리어먹터는 농심에서 하는 신제품 구독 서비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매달 신제품을 먼저 받아볼 수 있는 그런 구독 서비스예요. 빠르게 열어볼게요. 짠! 뭐가 왔죠? 이렇게 샐러드 누들이라고 신제품이 또 나왔네요. 이번에는 매일 오던 이 얼리어먹터 안내문이랑 이렇게 샐러드 누들 소개하는 것도 같이 왔네요. 여기 이렇게 보니까 겉면으로 일단 만들었고요. 토마토랑 파프리카로 색을 입힌 레드 겉면이라고 해요. 또 소스는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를 썼고 건더기 후레이크에 닭가슴살 큐브, 양배추, 크랜베리, 아몬드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QR코드 해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레시피 추천 팁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면 띵동 배달부 얼굴이에요. 4기의 6번째 신제품 샐러드 누들입니다. 한번 드셔보시면 샐러드 누들 자체도 분명 좋아하실 테지만 이 제품의 최대 장점은 양배추, 방울토마토 등 다양한 샐러드뿐만 아니라 닭가슴살, 치즈 등 다양한 재료와도 느무느무 잘 어울린다는 점. 이렇게 해서 또 왔네요. 조리 방법을 보면은 마치 비빔면처럼 먼저 면을 삶고 찬물에 헹군 다음에 드레싱 소스를 뿌려서 먹는 방법이고요. 일단 샐러드 누들이라고 하니까 칼로리가 살짝 궁금한데 한 봉지당 128g인데 430kcal라고 해요. 그럼 한번 열어서 안에 구성을 또 살펴볼게요. 요렇게 빨간 겉면이 들어있고요. 신라면 겉면보다는 조금 더 얇은 것 같기도 하거든요. 오리엔탈 드레싱 소스, 이 샐러드 별첨. 오, 이 안에 아까 얘기했던 네모나게 있는 게 닭가슴살 큐브인 것 같고요. 양배추, 당근, 뭐 건청경채 이런 것들도 좀 보이네요. 그리고 이거는 조리 후에 뿌리는 후첨 토핑. 이렇게 아몬드와 크랜베리가 들어있어요. 그럼 얼른 또 후다닥 만들어 올게요. 이렇게 해서 끓여왔는데요. 일단 맛이 살짝 예상이 가거든요. 뭔가 엄청난 새로운 소스라기보단 오리엔탈 드레싱에 겉면을 비벼서 이런 토핑을 뿌려 먹는 거기 때문에 예상이 살짝 가는 맛이지만 일단 먹어보도록 할게요. 오, 별 기대를 안 했는데 생각보단 맛있네요. 이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매운맛이 안 나는 비빔면 같아요. 새콤달콤하고 짭조름한 느낌인데 그 오리엔탈 소스 간이 진짜 잘 배었고 특히 겉면이 찬물에 씻었더니 되게 쫄깃쫄깃하네요, 면이. 진짜로 이 색깔도 이래가지고 약간 먹을 때 입에 넣기 전에 기분이 약간 비빔면을 먹는 기분이 들거든요. 이번엔 닭가슴살 큐브. 이거는 그냥 식감의 재미를 위해서 있는 느낌? 그냥 진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퍼석퍼석한 닭가슴살 맛이에요. 얘는 약간 양념이 좀 잘 안 뱄다, 닭가슴살은요. 그 약간 비빔면의 새콤달콤한 맛이랑 오리엔탈 소스의 그 짭조름하면서 새콤한 맛 있잖아요. 그게 잘 어울려져서 크랜베리나 다른 것들은 존재감이 막 크게 느껴지진 않네요. 잘 안 보여. 젓가락으로는 이 토핑이 잘 집히지가 않아요. 면에 이렇게 엉겨서 올라와야 되는데 이 토핑을 좀 같이 집어먹었어야 됐네. 나름 야채가 아삭아삭하게 씹힙니다. 이거 마셔야 하나? 네 여러분, 오늘은 농심에서 나온 신제품 샐러드 누들 리뷰를 해봤는데요. 사실 저는 약간 빨간 계열의 라면을 좋아해서 이런 맵지 않은 류의 라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박스 열었을 때 살짝 실망을 했는데 꽤 괜찮네요. 뭔가 되게 샐러드 누들을 먹었다는 느낌보다는 맵지 않은 비빔면을 먹은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겉면을 찬물에 씻었더니 되게 쫄깃쫄깃해졌고 어쨌든 이 겉면이 살짝 다이어트 라면 이런 느낌으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
일반 비빔면보다는 덜 부담스러운 느낌의 약간 비빔면을 먹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얼리어먹터 4기 마지막 신제품인 것 같은데 꽤나 만족스러운 신제품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저는 5기 얼리어먹터 신청을 또 해서 빠르게 또 신메뉴 정보들을 알고 싶은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